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친 긴 투자 인생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TV 출연을 잘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느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장중이기 때문에 예. 대표님께는 워낙 귀한 시간이실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이렇게 네. 뭐 아침 시작하면은 뭐 네. 모든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 뭐 우리 인생이 길어져서 평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투자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투자에 임하는 게 그 가장 그 우선되는 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또 작년부터 개인 예.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주식 투자로 인한 금융자산을 확대하는 꿈을 꾼 분들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된 투자 철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네, 대표님께 고견을 듣고자 오셨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사실 아무래도 저희는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때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시황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네네. 예. 좋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1호 슈퍼개미시잖아요. 알려진 자산만 해도 수천억 원대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지금의 변곡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3천선에서 지금 더 간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일단 큰 그림을 그려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뭐, 투자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뭐 이렇게 네. 저한테 이제 슈퍼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은 약간의 슈퍼개미라는 표현에는 약간의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뭔가 그 노력 없이 이게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벌었다는 인식이 좀 강해서 그런 건 싶고 그런 얘기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저는 뭐 그 우리 경기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 우리 삶이 터진 기업에 투자를 해줘서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의 주주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사실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제 그 제가 지수 3천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혹자들은 각자의 그 투자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제 주식 투자를 단순히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매매 게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야 지수가 뭐 그동안에 그 2000포인트에서 이렇게 그 놀다가 뭐 작년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1500포인트 밑까지 빠져서 지금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온 상황에 놓고 보면 당연히 야 이거 뭐 조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 3000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근거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지정학적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낮은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관심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국민들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자산의 어떤 축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이제 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번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주가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그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 그 탑10 기업들, 네. 그 10년 전에 그 탑10 기업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한 개 기업 빼놓고는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지금 뭐 오늘 이제 모처럼 나왔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이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긴 안목에서 짚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탑10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 2008년도에 그 다 바뀌었습니다. 네, 아홉 개 기업이 다 바뀌었거든요. 10위권 예. 종목이 다 바뀌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는 그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2008년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 뭐 포스코 아, 네. 그 한전
그리고 뭐 KB금융, SK텔레콤, SK텔레콤, 네. 그 KTNG, KT 뭐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패스트 팔로우 산업 쪽에서 중장대한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뭐 탑10 기업이 반도체 기업 두 개, 그다음에 그 배터리 관련 회사 두 개, 그리고 그 언택트 관련 회사 그 네이버 카카오 두 개, 그리고 바이오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개,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그 기아차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뭐 세계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는 여섯 개 기업이 플랫폼 기업으로 좀 다 꼈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정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기회가 있는 거고 이런 그 우리는 뭐 그런 지금 변화되는 혁신 그런 변곡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한은 뭐 항상 위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세, 태도, 준비가 된 사람들은 뭐 이게 경기가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엄청난 부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기회가 많다. 그래서 저는 그 지수 3000은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네. 우리 자산의 축이 지금 이 부동자산에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에서 금융자산, 산업계 쪽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우리 기업들이 패스트 팔로우 산업에서 퍼스트 무브 산업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제 수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많이 투자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동학개미를 굉장히 우려 많이 하는데 저는 동학개미를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동학개미들은 뭐 대부분 나이가 20대, 30대, 40대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나마 글로벌 교육을 받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 환경 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증시에 들어와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 리드를 해주는 게 뭐 이데일리 방송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삼천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우리 그 기업의 어떤 밸류 문제 아니면은 그 기업의 그 유동성의 문제가 유동성의 시장의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수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의 그 지분 구조를 놓고 보면은 이재용 회장의 그 일가의 그 지분이 21%. 네.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60%. 그리고 그 연기금이 이제 뭐 10% 있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줄여가지고 9% 미만에 떨어졌고 우리 국민들이 한 10%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SK텔레콤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그 기타 그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LG화학 같은 경우도 거의 40% 이상. 그리고 우리 그 산업계 자금을 이렇게 쥐고 있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회사들도 거의 보면은 60% 이상, 많게는 70%까지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이 정말 기업에 이렇게 투자가 돼 있지 않으면 한 나라의 경제 지표인 증권시장 지표가 좋아져도 우리 지금과 같은 이 부의 어떤 예. 양극화, 예.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지속될 거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 환경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야 우리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한다. 네.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쉽습니다. 상식을 틀어지고 시간에 투자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그 뭐 주가에 경기에 영향이 미치는 뭐 환율 문제라든가 금리 문제라든가 물가라든가 유가 문제 그다음에 대외 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증폭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업들이 그 극복해야 될 어떤 변수 이런 거라고 변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태평양을 건너갈 때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르죠. 아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데요. 시간이 네. 그 제한이 돼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저 빠르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네. 태평양을 건너갈 때 정말 항공모함 같은 기업에 승선돼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그 기상 악화에도 그이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항공모함 같은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그
위험을 줄이고 주식 투자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수 3000은 이제 시작이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너무 단기 시황에 뭐 급급한 게 아닌가 아무래도 네.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또 선호하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진짜 그 주식 투자의 고수에게 길게 봤을 때 정말 투자의 철학을 묻기 위해서 대표님을 모셔서 참 모시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방송이 더욱 필요한 시간인 것 네. 같아요. 장중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주식 투자는 굉장히 쉽다. 예. 그 예를 예. 시가총액 상위 12종목이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서 10년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될 만한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라고 해석이 네.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종목은 뭡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2008년도와 그 지금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제 제가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은 그 일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회장님은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야, 나는 항상 현금이 부족하다. 만약 내가 현금이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로서 내가 직분을 다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주식 투자가 그 저는 쉽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투자가지만은 이 투자자 입장보다는 기업가 입장에서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떤 투자 환경을 말해주는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정말 그 3, 4년, 4, 5년 기업을 관찰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그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시황 나와서 보고 이러면은 뭐 저는 그 개별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 그 거시 경제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 교수들도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저께 이제 보니까 김용익 교수님은 저하고 같은 대신 연구원의 입사 동기입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정통하신 분이신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 그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어떤 이 기업들이 정말 오래 관찰하다 보면은 기업도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또 뭐 쇠퇴됐다가 또 준비해서 또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3, 4년 어떤 미래 보고 이 투자를 하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 4년의 미래를 보고 또 투자를 해서 또 뭐 기업들은 2,300개 기업들이 항상 그 투자해달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갑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나는 뭐 대주주한테 당했다, 아니면 큰손한테 당했다, 아니면 기관한테 당했다, 외국인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의 농심 투자 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농심이요? 예, 농심. 농부가 농사짓듯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네. 이 주식 투자 자체가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뭐냐? 그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을 보다 그 편리하고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우리의 그 어떤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계 자산이 기업에 투자가 되고 기업은 그런 자금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증권 시장을 통해서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실 때 대한민국은 가계도 부자, 기업도 부자. 그렇게 되면 국가도 부자가 돼서 정말 세계의 중심국가 글로벌 리더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얘기가 길게 나갔는데 네. 과연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네. 3, 4년의 미래를 보고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변해왔지 않습니까? 너무나 크게 변해왔죠. 정말 그거 보고 이러면 세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그 10년 이내에 그 이렇게 상장된 기업들이 정말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국내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기회는 우리 주변에 늘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결단해서 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 나오면은 정말 어떤 업종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것만은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방송을 보니까 뭐 증권주를 얘기하고 또 K컬처 관련해서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해서 네. 제가 그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은 기업은 결국은 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또 그 이익에 대해서 그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은 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언젠가는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는 것들은 우리의 그 자산 추기 지금 증시적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미국의 1980년대 중반상 401K 퇴직연금이 그 기업에 투자된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작년에 이제 스트립 코드가 도입이 되고 주주 행동주의 또 기업들도 변하고 투자자들도 변하고 우리 환경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이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지금 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채 개념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자산가들 뭐 기업인들 포함해 가지고 또 부동산에 의존해 살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고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래 갈 기업들을 이렇게 그 좀 얘기해 놔라. 그러면 과연 내 입장에서는 뭐 평생 갈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 4년의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자산이 증시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플랫폼 창구 역할을 하는 게 나는 증권회사다. 증권회사도 이제 2011년도에 자본시장법이 통합이 되면서 금융투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플랫폼 기업 6개 기업도 전부 다 투자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회사를 지분을 투자해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회사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저는 금융투자회사다, 증권회사라는 얘기를 저는 안 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 지금 회사는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네. 2, 3년 동안 자금이 증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만이 그 미국이나 뭐 일본, 대만에 비하면 3대 7 정도로 금융자산과 부동산 시장의 비율이 그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70%가 그 부동산 자산이고 30%가 금융 자산인데 적어도 5대 5까지는 저는 이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증권회사고 예. 또 증권회사가 최근에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너무 플레이어 중심으로 그 이 파생상품 중심으로 해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이런 그 시장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 나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옵티머스 그쵸. 사건이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그 어저께 그저께부터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고 올랐어요.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그 주류 업체인 뭐 미래에셋대우라든가 예. 삼성이라든가 그 NH투자증권이나 이런 쪽들은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업의 본질은 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이 보면 배당 성향이 전부 다 뭐 5%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업의 그 뭐 3, 4년 보고 투자를 하면은 네. 저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네. 이 아까 이제 K컬처 관련해 가지고 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이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K엔터부터 시작해서 K팝 그다음에 K 뭐 컬처 좀 K 영화까지 네. 또 뭐 K 방역 시스템까지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뭐 BTS나 이런 쪽들이 막 세계를 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 기업인들로 하여금 업무 영역 환경도 넓어지고 기업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뭐 영업 환경 포함해서 그 영업 조건이 예, 굉장히 좋아졌죠.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좋아졌습니다. 지금 옛날에 그 15년 전만 하더라도 예. 그 뭐 농심이나 오뚜기가 이제 중국 시장에 그 진출을 해서 그렇죠. 크게 이제 돈을 벌었는데 네. 요즘 저도 놀란 게 러시아에 가도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뭐 제일 CJ 제일지당의 그 비비고 만두가 아, 네. 미국에서 뭐 1조 이상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뭐 KTNG나 이런 쪽에 보고 이러면은 이 우리의 인삼 문제라 네. 건강 식품 인삼 문제라든가 뭐 담배도 난 기호 식품이라고 보는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심에 뭐 이렇게 신라면 포함해서 짜파구리라든가 이런 쪽들이 그동안에 이제 국내 그 5천만의 시장이었는데 정말 그 미국의 뭐 3억 이상의 시장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뭐 10억 그다음에 베트남의 2억 러시아 뭐 그 뭐 아프리카까지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이 상품을 애용한다고 하면은 소비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네. 굉장히 큰 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3, 4년 전에 뭐 LG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쪽들이 전부 다 그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 과연 앞으로
그런 쪽이 이제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네네. 앞으로 정말 5배, 10배 오를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에 이제 KTNG라든가 네. 그 CJ제일제당이나 이쪽에 이제 기업을 가서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녹화래 공장을 져서 네. 그쪽에서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외형이 커진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기업의 시가총액이 뭐 CJ제일제당이 한 6조 정도 되는데 예. 적어도 탑10 기업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네. 우리 10조 돼야 되는데 아. 그러면 적어도 한 10배 정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네. 이런 기업을 찾아서 예. 길게 투자하면은 뭐 돈 벌지 않겠습니까? 엄청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아 저희가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네. 내가 보는 관점이고 네, 네. 이제 투자자 스스로 맞습니다. 그걸 판단하고 선택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대표님 모신 만큼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투자 원칙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투자 원칙 10가지 중에서 예.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얘기를 제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러니까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는 이렇게 투자했다. 기업의 주인이 되라 해서 그 투자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첫째는 생각을 많이 해라. 주식 투자가 뭔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지, 누가 참여를 하는지. 정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네. 그리고 부안 해도 좀 하지 말아라. 부자들은 부안 해도 하지 않습니다. 옆사람 따라하지 예. 말아라. 예. 그 부안 해도 하면 필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는 법인 내에서만 투자를 해라. 그 모르면 필패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이 누구냐. 기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세금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그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을 해라. 그럼 얼마나 즐거운가. 기업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업과 이제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을 하면서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해라. 성장 주기. 성장 주기. 예. 뭐 아무리 그 이게 좋은 기업도 쌀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야, 이 시간 가고 나면 다른 기회가 오지 않아. 그런데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 선택의 폭이나 깊이가 더 넓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주식 투자는 정말 이렇게 농사입니다. 농부가 농사에 있다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고 주식 투자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서 그 기업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열정을 가지고 배려하다 보면은 어느새 크게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바른 마음으로 이제 크게 생각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이제 투자들에게 이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예. 정말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라. 그 기회는 항상 있다. 공부한 만큼 정말 이렇게 기회가 큰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말 충분히 공부하고 해도 늦지 않다. 2,300개 기업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갑인데도 불구하고 예. 사람들이 야 시기심과 질투심, 조바심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는 우리 삶의 터전인 세금의 원천인 기업에 투자해 주는 일인 만큼 네. 이제 밥상머리에서 우리 보면은 이제 뭐 부부 몰래 부부가 서로 모르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또 자녀들하고도 네. 투자를 안 하는데 네. 밥상머리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 있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그렇습니까? 네. 모셔서 말씀 듣길 정말 잘했습니다. 자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